수현, 장미연입니다. 10월 15일 오늘은 UN에서 정한 세계 손씻기의 날입니다. 작년 메르스 사태 이후 손씻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올바른 손씻기의 수행으로 감염을 70% 이상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간호 병동에 손 희생 모습을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영상!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까 환자 회진 때 분이 손소독 때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네, 손 위생은 환자 안전과 감염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기자님은 혹시 언제 손 위생을 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많이 자주 씻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자주 씻으면 좋지만 국제보건기구에서 얘기하는 다섯 가지의 손 위생 시점이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자 접촉 전에, 두 번째는 환자 접촉 후에, 세 번째는 청결 보건 처치 시행 전에, 네 번째는 체액 노출 혹은 체비스도 만진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자 주변 환경 접촉 후에는 반드시 손 위생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상 손씻기에 대하여 신간노병동에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서로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SNS 등 다양한 소통의 기구는 발달하고 있지만 정작 의사소통의 문제는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신간노병동의 의사소통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정민정 기자.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정민정 기자입니다. 이곳 상황은 아주 분주한데요. 잠시 간호사들의 일하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어이, 간호사들아님! 선생님! 선생님, 배가 너무 아파요, 선생님! 배가 아파요? 배가 어떻게 아파요? 선생님! 배가 너무 아파요, 선생님! 너무 진통제 드릴까요? 어떻게 좀 빨리 하죠, 선생님. 배가 너무... 알겠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요, 선생님! 2550회 출산드라님이 배가 너무 아프대요. 제 생각에는요, 꼭 진통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52회 출산드라님? 네네. NRS 몇 점인데요? 네. NRS 몇 점이요? 확인했어요? 확인해봤어요? 확인해봤냐, 선생님? 선생님! 제가 확인해볼 텐데 조금 기다려주세요. 바로 올게요. 아이고, 이러면 똑바로 움직여서 정신 차려! 네, 알겠습니다. 출산드라님, 혹시 진통 네. NRS가 몇 점이 될까요? 뭐 애니 뭐 어떻게 됐다고? 애나 됐어요. 애나 됐어요. 얼마나 될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프고요. 네 알겠어요. 10점이에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선생님. 그래 뭐래? 애나 됐어. 10점이에요. 그러면 빨리 50회 출산드려님 PR에 대누간 주세요. 아이브이로. 아 대누간 드리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출산드라님 요즘 35주 산모인데 선생님 잠깐 처치하지 말아보세요. 출산드라님 배가 어떻게 아프세요? 배가 쥐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배가 주기적으로 아프신가요? 똥 나려 올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 저 이런 게 아니야. 아래쪽으로 세게 들어가면 배가 뭉치세요. 네 계속 뭉쳐요 선생님. 밑으로 흐르는 것 좀 볼게요. 혹시 선생님 너무 아파요. 출산드라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빨리 오세요 선생님. 선생님, 2552호 출산드라님 5분 간격으로 진통이 있고 양말 파수된 것 같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출산드라님, 배가 많이 아프시다고. 선생님. 얼마나 받아 아프세요? 애가 나오고. 제가 밑에 좀 보겠습니다. 아니, 이런 양수. 빨리 응급수술 해야 됩니다. 환자분 보호자분. 오셔 와주시고 수술 준비 좀 해주세요. 네, 선생님.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저희 환자분께서 배가 아프다고 하셔서 진통제를 처치하려고 했는데 환자분 직접 면담을 해보니 단순히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아기가 나오려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응급수술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환자 의료진 간의 정확한 의사소통으로 소중한 새 생명의 탄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간호 병동 날씨를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신간호 병동 기상캐스터 김지혜입니다. 신간호 병동의 안전지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6,000명권, 낙상명권, 천생 수행률 95.5%로 아주 맑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쭉 변함없이 신간호 병동의 신간 건립을 위해 지난 8월부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향후 몇 년간 소음과 먼지가 지속될 수 있으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기예보였습니다.